그 모병제가 처음 언급됐던 게 민주당의 그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죠? 그렇죠. 물론 모병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성은 있는데 최근에 언급된 거는 이제 지난 7일에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원 명의로 분당 상황 속 정예 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유인데요. 특정 연구원 명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좀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이게 모병제에 대한 찬반이 물론 이제 제일 큰 포인트인데 다른 포인트들도 보이거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현재로선 반대가 우세합니다. 여론상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분단,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이제 분단된 뭐 한반도 그리고 이제 병역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수한 감정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고 흥미로운 것은 20대에서 반대가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30, 40대에서 찬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건 그러니까 연령별 진보 보수하고도 겹치는 것 같아요. 30, 40대가 다른 그 영역에서도 보면 좀 진보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연령별로 볼 때 20대는 좀 덜하고. 예. 그리고 당사자격인 20대한테는 좀 이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진다. 예, 예.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당사자인데 자기들이 찬성을 잔뜩 해줘야 오히려 도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되게 냉소적인 거하고 비슷한 거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 여론은 그렇고. 예. 그다음 이 다른 포인트가 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정책 논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예, 예. 예. 이건 바람직한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학 입시 정시 확대를 천명하니까 논쟁이 확 점화됐지 않습니까? 입시제도 논쟁. 그렇죠. 그런 것하고 이제 같은 맥락일 것이고. 예. 그게 이제 긍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논쟁이 좀 여권 내 이니셔티브 다툼의 소재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민주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모병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 없이 나가게 하느냐 양정철 원장한테 따졌다는 거거든요. 아. 민주정책연구원이 너무 월권이다? 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정치 구력은 양 원장이 초선인 김 최고위원에 비해 훨씬 앞서죠.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고 부산의 이 연제구라는 곳이 중심지거든요. 예. 시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뭐 그런 지역인데 여기 지역구고 40대 초반에 선출직 최고위원이고 예.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자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 그랬죠. 예, 민주당 내에서 이제 기대준데 그러니까 김 의원의 이런 브레이크는 모병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임에 동시에 조금 양 원장에 대한 견제고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예. 예. 양정철 원장 뭐 물론 이번 보고서가 양정철 원장이 직접 이걸 공개하라 말하라 뭐 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워낙 뭐 좀 요란스러운 행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이 보고서도 보면요. 민주정책 이 공식 입장은 개인의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정철이 시킨 거다. 확대 해석이기도 한데 이런 면이 있는 게요. 모병제 리포트 같은 경우에 공개한 겁니다. 기자들한테 메일로도 보냈어요. 만약에 논란이 심할 것 같다면은 내부 회람용으로 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논쟁을 점화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양 원장이 광역단체장들, 뭐,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화이팅하고 이런 모습 뭐 공개하고 사진 공개하고. 그렇죠. 현역 의원들을 뭐 거의 반 공개적으로 만나고 뭐 예.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권 없다 이런 이야기 거침없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죠. 당 안팎에서 평가는 좀 엇갈리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런 악역을 맡아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민주연구원장 자리가 그런 자리였냐. 결국 뭐 대통령 그동안은 가깝다, 그런 자리 아니었죠. 대통령 가깝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모병제를 하고 안 하고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메가 이슈를 중심에 놓고 토론과 논쟁의 판을 벌리는 거예요. 네. 모병제 이야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남녀 평등, 저출산, 국가 재정, 인권, 뭐 인구 고령화, 전력 구조 변화, 통일 대비 다양하고 중요한 논점들이 예. 다 끄집어낼 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청년층 일자리 예. 다 연결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런 거 해봤자 좀 머리 아프고 하니까 사실은 여야가 삿대질하고 정치로 싸우면
편하거든요.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 고민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병제를 당장 채택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이 논쟁 속에서 다른 성과물이 충분히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병역이 모병제로는 안 가더라도 뭐 병역 기간 혹은 또 뭐 하사 이제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직업군인의 증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시작될 것이고.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요.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총선 때까지 답이 안 나와도 대선 즈음에는 조금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대선 때 공약 경쟁으로 가는 그렇죠. 각 당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붙어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면은 그 대선 때는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나와 가지고 예, 높은 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 바람직한 논쟁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